전동 침대 시트 이 세 가지를 반값에 분양하면 어떨까요? 와, 카메라 켰어요? 와우, 안녕하세요. 밀매점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여기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조동 옆에 연구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 한 대가 딱 들어와 있는데, 뭐요? 하이리무진도 아닌데? 예, 본 차량은 듀얼 선루프가 있는 카니발이고요. 사실은 아트원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드론이 탑재된 이동식 업무 차량. 데모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 드론 스테이션 관련 기업들 있으면은 콜라보 대기하고 있습니다. 즉, 선루프가 열리고 드론 스테이션이 외부로 빠지고 그곳에서 드론이 이착륙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는 조만간 발표될 아르메스 9.0이라는 어마어마한 차량이 대기할 곳입니다. 용인 전시장과 아트원 본점에는 이미 전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기 차량은 뭐 이렇게 앉아볼 수는 없지만 그대로 완성을 해서 바로 즉시 출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르메스 9.0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조만간 아트원 24 채널에 올라갑니다. 제가 유튜브 안 했어요. 다른 분이 했으니까 꼭 아트원24 채널 오늘이라도 구독 꽝 눌러놓고 알림 설정 해놓으면은 조만간 어마어마한 정말 지구에 또 없는 아르메스 9.0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제 차가 있어요. 데모카가. 데모카도 현재는 황제차박 4인승 풀로 되어 있는데 차를 바꿀까 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한 4만 5천 킬로 탔는데 뭐 너무 아까워서 그 차 안에 차라리 내부를 아르메스 9.0으로 바꿔볼까 하는데 뭔가 바깥쪽에 중정에서 제 차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게 하나가 있어요. 가시죠. 어디 비춰? 여기 비춰. 중정 쪽으로 카메라 따라오십시오. 자, 이 중정에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된 아트원 황제차박 4인승 풀로 꾸며진 데모카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본 데모카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제가 이 실내 쪽 어차피 황제차박이라는 것은 너무 이미 알려져 있어요. 아트원은 황제차박 전동 침대 시트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본 차량도 상당히 많은 촬영, 실전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르메스 9.0 준비하기 위해서 본 차량이 있는 황제차박 4인승 릴렉션 기능이 있는 시트죠. 그리고 1열에 시트까지 그리고 바닥 요트 바닥까지 완전히 드러낼 예정입니다. 네. 왜냐? 뭐 돈이 없어서요. 차를 바꾸려니 신차로 바꾸려니 너무 사실은 아까운 것 같고 그리고 현재 키로수는 뭐 4만 5천 키로 탔는데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제가 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1열 시트 그리고 이렇게 요트 바닥 황제차박 4인승 요트 바닥입니다. 뭐 6인승으로 변경한다든가 하면 추가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이 세 가지를 반값에 분양하면 어떨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빨리 아트원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랑하는 저희 에마 정말이지 조만간 아르메스 9.0으로 탈바꿈 할 건데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꼭 구독해 주실 거죠. 자, 제조동도 한번 비춰야 될 것 같은 이종명 과장님 제조동으로 가시죠. 자, 여기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제조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들은 계속 들어와서 하이루프 작업을 하고 안전검사를 받고 아트원 본점으로 이동해서 튜닝 등록해서 출고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특히 하이루프 매일 저희가 강조하지만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 안쪽에 이솔랏 이솔랏 좀 한번 비춰줘봐요. 차분히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진 것이 바로 그 단열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냄새 차단 효과가 있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랏이 지붕에 도포된다는 즉 철판 재질과 GFRP 재질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되면 완벽합니다. 아트원에서는 완벽 즉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는 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제조동 비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첫 번째 드론이 탑재된 이동식 업무용 차량을 연구 개발 중인데 드론 스테이션 관련 기업 있으면 콜라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좀 생뚱맞지만 제 차 데모카인데 안쪽에 시트 바닥을 분양한다는 소식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이루프
그리고 제주동 쪽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한 카니발에 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특히 아르메스 9.0을 보시려면 반드시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유영병 과장 고생했어. 점심 먹어야지.